안녕하세요. 서의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2019년에 논문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 논문을 그대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Plastic and Reconstructive라는 저널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 저널은 전 세계 모든 성형외과에서들이 보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에도 등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등급이고 거기에 성형외과 의사들을 교육용으로 만든 논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논문이고요. 여기서 유진대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도 조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시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은 피주머니를 다시나요? 어디는 뭐 안 단다는데 그게 실력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마케팅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디는 수술 시간이 3시간에 끝난다. 뭐 어디는 뭐 5시간, 6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게 실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 이 논문을 보시고 왜 그런 게 무지한 얘기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S 저널이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요. 거기에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그래가지고 성형외과 의사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논문이 가끔 나와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팅에 대해서 그 안전한 거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거냐, 두 번째 페이스리프팅과 같이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시술들, 레이저나 케미컬 필이나 마이크로 니들링 같은 거, 이런 거를 다룬 논문이에요. 근데 이 닥터 로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Fat Compartment를 처음에 주창하신 분이에요. 2009년도에 그 개념 자체를 얘기를 한 거죠. 폐사랑. 그게 뭐 스마스의 발견처럼 굉장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거는요, 이 PRS 저널의 편집장이세요. PRS 저널의 편집장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의 저널 같은 경우는 편집장이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 바뀌잖아요. 이거기는 안 바뀌어요. 이분이 지금 8년인가 9년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적어도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인정받는 원로들, 그분들이 찍어줘야지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원로들이 쭉 있잖아요. 수진이든 마이스톤이든 몇 분 쫙 있어요. 그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야지 받는 겁니다. 그 나오기 전까지는 편집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논문을 이 사람한테 와요. 여기 실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논문을 보는데 하도 많이 보니까 제목하고 그림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문에 오늘날의 페이스 안면거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거냐, 쇼스카냐, 미니냐, 요즘 이렇게 분류한다. 그리고 또 분류하는 게 피부의 절개선, 안면과 목의 박리 범위, 그 다음에 스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페이스리프트 테크닉의 어떤 기본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의 분류. 컴포지트 디플레인 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디플레인하고 컴포지트. 근데, 디플레인 테크닉에 여기 스쿡을 이름을 뒀는데요. 이때 스쿡이 이런 디플레인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스쿡 방법은 아닙니다. 이 스쿡 방법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걸로 지금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함라가 얘기한 어떤 디플레인이나 컴포즈 요거를 더 의미로 둬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걸 언급했다고 해서 이걸 써놓은 것 같아요. 스쿡의 이름을. 근데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 다음에 함라의 컴포지트 페이스리프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라만 얘기해도 지금 한참 얘기해요. 이분 엄청난 분이고요. 여기서 말한 지금 컴포지트하고 함라가 말한 컴포지트 페이스리프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구분을 안 줬는데 다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바톤의 하이스마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똑같은 게 마틴의 하이스마스가 있는데요. 두 개가 조금 달라요. 마틴의 하이스마스는 오히려 좀 그 스튜진의 익스텐디드 스마스하고 조금 오히려 더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피부랑 스마트를 완전히 방해하는 거고, 마틴 하이스마스는, 바토는 피부랑 스마트를 방해하지를 않아요. 코넬하고 마티니스는 트리포 KT 스마스라는 거는 뭐냐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마스를 이렇게 세 조각을 내요. 이렇게 세 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는 뭐 위로 꼬매고, 뭐 요거는 뭐 뒤로 꼬매고, 여기는 또 위로 꼬매고, 이렇게 그냥 세 방향으로 했다. 그래서 트리포 KT 스마스라는 게 나온 거고요. 익스텐디드 스마스 수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베이커의 스마섹토미 이것도 뭐 아주 심플하고 중요한 거고, 스마섹토미라는 거를 이분이 이제 처음 언급했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닥터 로리의 스마스테킹은요, 광대 쪽을 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스마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둔덕 쌓듯이 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편집장이니까 그냥 여기 놓은 것 같아요.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베이커가 말한 쇼스카 스마스텍토미, 처음 말했죠? 쇼스카란 말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토나드가 말한 피부를 많이 박내가지고 실로 땡기는 맥스리프트. 그 다음에 에스리프트는 뭐 비슷해요. 맥스랑 비슷한데, 맥스는 얼굴 전체를 땡기는 거고 에스는 아래쪽만 땡기는 건데, 이 에스라는 게 뭐냐면은 피부를, 귀가 이렇게 있고 피부를 먼저 이렇게 잘라내요. 잘라내고 S자로 잘라내고 여기서 이렇게 턱 있는 부분에 좌우 있는 부분을 교정한다는 거. 뭐 그냥 이런 절개선을 많이 넣지 않고 이게 수처 테크닉으로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써놓은 거죠. 재밌는 걸 보면 여기 미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니라는 얘기가 이 사람들도 뭐라고 미니 리프트 뭐 이런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퀵 리프트, 뭐 위켄드 리프트, 라이프 스타일 리프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비슷하죠. 무슨 무슨 리프트, 뭐 퀵쌍꺼풀, 뭐 그런 거랑 보면 이 미니 리프트라는 거는 인시전이 뭐 조금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박리 범위도 얼굴에 아주 제한적으로 박리 범위를 하는 거고요. 넥은 이 인시전 가지고는 못 넣죠. 자, 스마스는 이런 미니 리프트 가지고는 최소한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페이스 리프트라는 거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조금 더 열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박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 페이스 리프트라고 다 똑같지는 않고 사용하는 의사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제한적이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안 나온 것들은 뭐가 안 나왔냐면, 서브페리오스티움은 안 나왔어요. 이 서브페리오스티움이 뭐냐면은, 골막 하로 리프팅 하는 거예요. 라미레즈가 발표한 건데, 완전히 다른 수술이죠. 지금 이거는 스마스 위층하고 스마스 층에서 얘기하는 건데, 골막, 그것도 훨씬 더 아래 뼈막에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안 다뤘고, 또 하나 안 다룬 거는 슈프라 플라티즈말 플레인 페이스리프트 SPF라는 건데, 그것도 여기서 안 다뤘어요. 이거 수술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서브페리오스티움도 전체는 아니지만 약간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나온 거 하나 있죠. 피부만 박리한 거는 안 나와요, 여기요. 그죠? 피부만 이렇게 쫙 박리해가지고 피부만 꼬매는 거. 그건 아예 포함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수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칼기 만들고, 피부만 좀 박리하고. 근데 피부만 박리한다는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많이 박리하는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은 피부만 박리하는 게 아니고요, 안쪽에서 이런 수처 테크닉을 다 하세요. 그 스마스를, 본인은 피부만 박리한다 그러는데 피부만 박리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니나 뭐 피부만 박리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죠. 이번은 뭐 또 요만큼만 해야 될 때 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마치 자기가 빨리 수술을 끝내서 대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 아마 요거일 겁니다. S리프트. 뭐, 그러니까 미리 피부를 잘라내지는 않더라도 그냥 약간만 열어가지고 그 밑에 턱 있는 데까지 쭉 박리해서 실 거는 거예요. 이게 수술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1시간 반이면 끝나요, 이거. 수술 시간.
스마세토미 이런 것도 얼마 안 걸려요. 수술 뭐 2시간, 3시간? 오래 걸리는 수술들이 익스텐디드 스마스나 마틴의 하이스마스 이런 거는 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요겁니다. 쇼스카 테크닉은 절개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는 거고요. 풀 인시전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열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리고 박리 범위는 당연히 미니리프트는 여기만 살짝 여는 거예요. 여기만 살짝 열어서 여기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죠. 수술식은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게. 쇼스카 테크닉 조금 더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열어가지고 요만큼 더 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안면 거상이라는 건 이렇게 열어서 이 범위까지 다 건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나눈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도 방법이 많아요. 절개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참 할 게 많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아,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스킨 플랩, 그러니까 피부를 언더마이닝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전에 유진대 설명할 때 요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유진대에서 피부 밑에 스마스 위에 유진대를 끊을 거냐 말 거냐, 아니면은 스마스 밑에 유진대를 끊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다루네요. 그래서 스킨과 스마스 사이에 커넥션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스킨과 스마스를 방해하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런 경우는 광대 쪽 유진대를 방해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광대 쪽과 마스터리 쪽 리그먼트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킨과 스마스 두 개를 방해를 할 때 유진대를 어디까지 끊을 거냐, 어느 범위까지 끊을 거냐가 수술 방법에 따라, 테크닉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피부를 어디까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피부를 요만큼 방해할 거냐, 이만큼 방해할 거냐, 이만큼 방해할 거냐,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절개, 요만큼 방해하는 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요만큼만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요즘에 피부 방해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스킨 플랩만 들어가지고 페이스리프트 하는 사람,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피부만 방해해가지고, 피부만 땡겨가지고 꼬매는 선생님들.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여러분. 피부만 이만큼 방해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분 사실은 피부는, 자기는 피부만 방해하는데 피부만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안쪽에서 스마스 건드리고 다 건드립니다. 스마스 절개만 안 할 뿐이지. 맥스리프트 같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피부 절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방해 범위가 제한적이냐, 미니멀한 거냐, 뭐, 익스텐드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프로스 앤 콘스, 무슨 말이냐면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거냐예요. 봅시다. 쇼스카 테크닉이나 미니리프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작죠. 방해 범위가. 그러니까 뭐가, 뒤쪽으로는 스카가 흉터가 당연히 안 남겠죠. 이 뒤쪽으로는. 또 하나는 머리를 묶어도 흉터가 안 보인다. 그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절개선을 안 넣으니까 여기는 방해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피가 차더라도 쉽게 빼낼 수 있다. 여기만 방해하니까 뭐 피 찰 일도 없고, 뭐 피 빼내라도 여기서 그냥 조금 빼내면 되니까 뭐 별게 없다는 거죠. 단점을 볼까요? 내구로 많이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까지 못 내려가죠. 여기도 못 건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지기간이 짧다. 그죠? 이쪽을 올려놓고 유지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 수술해놓고서 유지기간이 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대놓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 또 그 절개선을 요만큼 열기 때문에 피부를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남는 피부들이 있어요. 그 처리가 좀 어려워요. 좀 구겨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쇼스카 테크닉은 이렇게 절개를 하지만 절대로 피부를 이렇게 당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직으로 당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수직으로 당기는 거예요. 피부만. 그래서 여기서 남는 피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점입니다. 그거.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자, 장점을 볼까요? 이 피부를 내가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 당겨도 되고 이렇게 당겨도 되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안쪽에 남는 피부, 이쪽에 남는 피부조차도 이쪽으로 다 필 수 있다는 겁니다. 리드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재배치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쪽에 절개선을 넣더라도 이 피부 남는 거 자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구겨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볼까요? 유지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이쪽 보면 당연히 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수술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지 기간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어떤 수 방법에 어떤 게 유지 기간이 기느냐, 어떤 실을 쓰냐 이런 것도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이게 리미티드 인시즌은 인시즌일수록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요. 롱지비티가 짧다는 거예요. 이거는 롱지비티 길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시비어 서비컬 렉시티 선 데미지 스킨에 있어서 나이든 환자에 있어서 여기 많이 늘어져 있거나 햇볕을 많이 받아서 얇아져 있거나 뭐 쭈글쭈글한 피부에서 유용도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거 그 옛날에 좌장을 할 때가 한번 있었어요. 어떤 분이 페이스리프트를 본인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제가 좌장을 했었는데요.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술하는 방법은 선 데미지 스킨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선 데미지 스킨은 스킨의 문제지 페이스리프트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대답을 안 했어요. 페이스리프트만 가지고도 선 데미지 스킨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이 그런 수술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뒤쪽으로 스카가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리 헤어라인 디스토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 끊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수술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건 안 생깁니다. 잘하면. 그리고 이쪽까지 절개선하니까 피부를 여기까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혈종이 좀 많이 생겨요. 피부도 많이 들어야 되고 여기 혈류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죠.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아시겠죠. 피부의 절개선에 있어서 어떤 이런 얘기 뭐 템포럴 스카프냐 헤어라인이냐 50피터 스카프냐 이 얘기는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절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절개하느냐에 대해서 좀 보도록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절개선에 대한 합병증도 굉장히 많고요. 뭐 트라갈 디포미티니 이어 디포미티니 이런 것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팩크라프팅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리프팅을 하는데 무슨 팩크라프트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에이징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올드 에이징에 대한 개념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어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론이. 그래서 팩크라프트는 물론 젊은 나이에 팩이 충분히 있고 뭐 30대 40대 안면거상하고 처진 거 이런 거 할 때는 팩크라프트는 필요 없을 때가 많죠. 근데 올드 에이지에서는 팩크라프트는 거의 필수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볼륨메트릭 이펙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설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겠죠? 환자가 착각한 거겠죠?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 팩크라프트 왜 하느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언제 팩크라프트를 하느냐, 동시에 할 때는 뭘 먼저 하느냐, 한 달 있다 하느냐, 두 달 있다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팩크 컴파트먼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닥터 페서와 로리가 이 팩크 컴파트먼트를 2009년에 발표하면서부터 수술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요걸 많이 신경 쓰고요. 자, 팩 컴파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그렸고 밑에 지방을 그렸고 그 다음에 스마스층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달라진 거냐면 피부가 있고 슈퍼피셜 팻이 있고 거기 얕은 팻이 있고 그걸 구획으로 또 나눈 거고 또 깊은 지방층이 또 따로 있다. 그 사이에 스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 스마스 레이어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건데 좀 이렇게 내용이 너무 광대지니까 그냥 대충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스마스에 대해서 한 시간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마스 위에 지방이 있는데 그것도 구획이 나눠져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피부입니다. 피부만 살짝 벗겼을 때 이게 지방이 있죠. 근데 수술할 때는 이렇게 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마스를 엘리베이션 시키면서 이 팩 컴파트먼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페이스리프트의 관건입니다. 리쉐이핑 하는 거죠. 페이스리프트 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킬 리서페이싱이라고 또 나오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영상도 만들고 있는데 저희 부친이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레이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형의 완성 끝판왕은요 피부예요. 피부 다 리프팅하고 뭐 그래도 피부가 어둡거나 뭐 색소가 많거나 피부가 거칠거나 그러면은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리프트 한 다음에 항상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 보통 색소를 많이 쓰고요.
이렇게 토닝도 많이 하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볼게.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레이저 박피죠. 여기서 어법 얘기만 나왔는데, 박피하는 레이저 중에 울트라팔스 CO2 레이저도 있고, 프락셀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피츠 패트릭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 피부의 타입을 여러 가지로 나누신 분인데요. 그래서 피츠 패트릭 스킨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분을 제가 30년 전쯤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부친이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의사셨는데 그때 저희 부친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그 레이저 때문에. 레이저에 대해서도 많이 책을 썼었죠. 레이저 박피. 그러니까 얼굴 예후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박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 게 오래가지 않, 다운타임이 좀 짧죠. TCA필. TCA필만 있는 게 화학적 박피를 말하는 건데요. 이 화학적 필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죠. 이거 TCA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콜릭 애시드도 있고 뭐 레티놀릭 애시드, 바이타민 A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바지라는 닥터가 뭐 오바지 스킨 트리트먼트 그래가지고 홈 케어용까지 다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TCA는 이거는 좀 되게 농도가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필 같은 걸 받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제가 말한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제일 약한 거고, 그 다음에 TCA, 레티놀릭 애시드, 그 다음에 페놀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필들을 사용할 때는요, 굉장히 경험을 많은 의사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저는 네 가지 다 써봤거든요. 근데 페놀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좀 있죠. 그 페놀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신 분이 안덕성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TCA필도 마찬가지로 안덕성 교수님이 닥터 오바지를 초청해가지고 그때 한번 한 25년 전인가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페놀필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공업용이거든요. 공업용 산이에요. 근데 이 페놀필을 이용해서 얼굴에 있던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그 논문도 쓰셨고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환을 치료해서 안덕성 교수님이 그거 쓰시고 나서 어떤 선생님이 그 교수님한테 페놀 쓰는 걸 좀 배워가지고 그 미용적으로 좀 쓰셨죠. 미용적으로 썼는데 환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 미용적으로 쓰니까 본인은 농도를 낮게 해서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쓰셨었겠죠.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뭐 때문에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살하셨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죠. 이 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뭐 해초필, 밀크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밀크필 같은 거는 써요. 얼굴 좀 화이트닝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씁니다.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뭐 트레토닌, 그다음에 하이드로퀴논 뭐 이런 거 쓰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샵도 굉장히 많고요. 샵에서 쓰는 것들 중에 제품도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얼굴 하얗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수분 촉촉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만 나온 게 다가 아니죠. 마이크로 니들링,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MTS죠? 봤더니 홈쇼핑에서 자가 MTS용으로 얼굴 롤러도 팔더라고요. 바는 길이 좀 짧은 걸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쓰는 거는 좀 긴데,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건 기계로 하는 것들도 있죠. 이것도 여기 항문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얼굴 자체에다가 수없이 바늘 자국을 내가지고요. 그걸 타이트닝 효과를 주는 겁니다. 뭐 레이저나 케미칼 필 같은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쓴다는 방법이죠. 여기 PRP도 나오네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PRP는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하신 다음에 PRP 쓰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거 깊은 조직에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게 무슨 뭐 굉장한 뭐 이런 그런 물질도 아니고 그 분리했다고 해서 그게 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얼굴 전체에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PRP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냐면요.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 니들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플레이트 PRP를 적용시키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힐링 과정에서 써 있죠. 뭐 리서페이스 스킨, 스컬 리서페이싱 프로시저 후에 그 위에다가 이제 도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치료가 좀 빠르다. 뭐 도움이 조금 되겠죠. 그 외의 목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PRP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뭐 이런 목적으로도 쓰는 거면 이런 피부를 리서페이싱하고 뭐 그거를 힐링 과정에 쓰려면 좋은 것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좋은 제품도 많아서 그런 거 쓰고요.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도 이거를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그 피해서 그게 뽑은 거잖아요. 피해서 뽑아가지고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한답니다. 뱀파이어 페이셜. 이 의미가 전 뭔지 자기 피해서 뽑아가지고 그 얼굴에 뿌려가지고 이 마이크로 니들링 한 다음에 PRP를 줘서 그거를 뱀파이어라고 표현한 건지 아니면은 뱀파이어처럼 얼굴이 하얗게 된다는 의미에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뱀파이어 페이셜이라고 마케팅을 한답니다. 이름을 아주 이렇게 또 지었어요. 저도 한번 이거 뱀파이어 뭐 마스크 뭐 얼굴 하얗게 하는 마스크 뭐 이런 걸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아마 자기 피를 뽑아서 그냥 뱀파이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얼굴이 좀 하얘진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걸 수 그런 의미로 쓴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웃기네요. 재밌어요. 여기 봤더니 이분이 닥터 로리가 제가 쓴 논문도 인용을 했어요. 영광이네요. 제가 허접한 논문을 여기다 인용을 하고 어디 인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인용했었네요. 마스터리 큐티네스 리그먼트가 마스터리 파샤로부터 파이버러스 커넥션, 스킨까지 파이버러스 커넥션을 이룬다. 영광스럽습니다. 제 허접한 논문을 이런 데까지 인용을 해주셔서. 여러분,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 혈종이에요. 이거를 뭐 피주머니를 박네 안 박네,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수술 실력이 어떤 이렇게 광고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창피한 겁니다. 자기들이 아시잖아요. 그거 자꾸 그런 걸로 환자 현혹하지 않았으면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대량 나온 논문에도 이제 혈압을 어떻게 조절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중간에도 중요하고 수술 후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페인 통증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혈압 올라가지고 피가 막 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수술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피주머니를 반드시 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사 맞나도 멍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피주머니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수술 범위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수술 범위가 작고 아니면 피부랑 스마트랑 같이 박리도 안 하고 통으로 박리하고 이런 것들은 피주머니를 달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수술도 빨리 끝나고 저도 안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뭐 수술 실력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신경손상 이것도 따로 달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뭐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쉽죠? 이거 일반 사람들이 이것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얘기들 말고 성형외과 의사들 대상으로 나온 논문인데요. 이거 조금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공부하기는 조금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두리뭉실하게 좀 설명해놨어요. 근데 이 14페이지에 이 모든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죠. 이 14페이지에 지금 저런 내용 어떻게 담습니까? 저기 나온 한 줄 가지고서 14페이지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좀 재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이나 우리나라 환자와 의사들이 고민하는 것은 똑같아요. 적은 절개에 최소의 수술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원하죠. 그리고 그런 걸 고민하고요.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적게 수술을 해도 환자가 만족해하거나 적응증이 되면 그렇게 수술하면 되는 겁니다. 비용도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매몰법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절개법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술 정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미니리프트 하면 2시간? 그렇다고 수술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매몰법 한쪽에 2분 37초 걸리는데 그렇다고 모든 눈수술을 다 잘한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한쪽만 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눈수술이. 그러면 제가 눈수술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수술 범위에 따라 혹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피주머니를 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을 고민하신 분들은
자기의 어떤 부분을 교정하기를 원하는지, 중안면부인지, 턱선인지, 목인지, 그게 그 수술 방법으로 교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면거사 하는 의사들도 위에서 말한 수술 방법 정도는 다 마스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 나는 100% 피중하지는 않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야지 최소의 비용과 노력, 짧은 회복기간, 오랜 유지기간, 이런 최적의 수술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복잡할 때는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